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룩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원브랜드 룩북인데요. 바로 돌아온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랑 다양한 컨텐츠를 예전에도 유튜브 영상 찍기도 했고 저번에도 아마 근데 여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뉴 썸머 제품을 활용한 룩북이거든요. 진짜 이번에 좀 귀여운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번 룩들이 전체적으로 좀 파릇파릇하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파랑파랑한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마리떼에서 엄청난 할인 혜택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24SS 시즌 오프 최대 30% 할인에 여기에 또 인자스 쿠폰 추가 10%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29cm 기획전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이번 할인 혜택이 정말 엄청나고요. 이번 기회에 좀 쇼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제품 이벤트거든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떼에서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요 마리 키링을 이벤트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귀엽지 않아요? 베레모 쓰고 있어요.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둘 테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룩은 총 5가지 룩이에요. 다른 느낌의 룩 5가지를 준비를 해봤고 약간 마리떼스러운 룩도 있고 아닌 룩도 있어서 좀 재미있는 룩북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룩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마리떼 빈티지 무드 룩입니다. 이번에 마리떼에서 처음 선보이는 요 빈티지 로고 그래픽의 요 링거 티셔츠. 요즘 또 요 링거 티셔츠가 또 뜨고 있대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배색 들어간 거 있죠? 이렇게. 거기에 데님을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요거 이번 화보에서 고윤정 님도 입으셨더라고요. 저는 딱 이 티셔츠 보자마자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하고 싶어서 데님을 같이 입어줬고요. 마리떼 하면 약간 데님 맛집이잖아요. 근데 이 데님 핏이 여러분 진짜 예뻐요. 저는 25 사이즈 입었는데 진짜 예쁘게 딱 맞고 딱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그런 핏이거든요. 약간 연청인데 워싱도 딱 적당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핏이에요. 근데 마리떼가 데님 핏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데님은 이 핏이 저한테 진짜 딱 맞는 핏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레드 슈즈. 이것도 마리떼 제품인데 저 이거 동일한 디자인으로 실버 컬러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편하고 잘 신었었는데 레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동화에 나올 것 같은 레드 슈즈 느낌. 이게 뉴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티셔츠에도 약간 레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드 슈즈를 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데님을 살짝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예쁘거든요. 봄, 여름 이런 시즌 때는 살짝 접어 입으면 좀 더 귀여운 느낌도 나고 이 신발 포인트가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요 마리떼 이번에 나일론 모자 같은 게 나왔거든요. 파리라고 써져 있고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빈티지한 그런 스트. 짠! 두 번째 룩입니다. 완전 핫서머 블라우스 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렛이 스트라이프처럼 디자인된 자카드 소재의 탑이에요. 약간 이런 자수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원단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왼쪽 옆면에 지퍼가 따로 있긴 한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마리떼 로고가 자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비 올 때 입기 좋은 약간 시원한 그런 룩이거든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렇게 뒷포켓 마리떼 레이저 프린트 로고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해. 약간 여기만 빼놓고 워싱한 것 같이 이 부분만 살짝 연청 느낌이 나거든요. 쇼츠가 기장감이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쇼츠 기장감이더라고요. 여기 연청도 있었는데 요 이번에는 탑도 하늘색이고 하니까 제가 또 중청으로 같이 매치를 했고 오늘 이렇게 레인부츠까지 같이 신어줬어요. 이것도 마리떼 제품인데 클래식 로고 레인부츠예요. 요거는 미들 기장으로 사계절 내내 착용을 할 좋은 그런 기장감. 아니 이번에 마리떼 레인부츠 처음 신어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지금 입어주기 좋은 그런 룩이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에코백까지 함께 이렇게 들어주면 완벽한 마리떼 걸이 완성이 돼요. 세 번째 룩입니다. 저는 이 탑 보고 약간 마리떼에서 처음 보는 느낌의 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보시면 빈티지 워싱이 처리된 코튼 슬리브리스예요. 약간 힙한 느낌. 약간 블루인데 컬러가 약간 물 빠진 느낌이라서 빈티지하게 이렇게 워싱 처리가 들어간 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마리떼 로고가
잣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짧지 않은 그런 기장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 스커트는 맥시 기장감의 H라인 우먼스 데님 스커트예요. 힙 부분이랑 이 허벅지 앞부분에 살짝 워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포인트인데 너무 과하지 않고 딱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긴데 H라인 스커트 있잖아요. 그런 스커트들이 트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는 앞에 이렇게 시원하게 거의 허벅지 중반까지 오는 그런 트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기가 되게 편해요. 특히 막 차에 올라타거나 앉거나 할 때 진짜 편하고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은 그런 데님 스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기장감이 조금 길어요. 저한테는 발목 부근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굽이 있는 슈즈랑 같이 신어줬습니다. 두 제품의 조합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그 여름에도 잘 즐겨 입는 그런 스타일의 룩인 것 같아요. 이번 요 룩이. 네 번째 룩은요. 요 마리떼의 기본 클래식 로고를 메인으로 한 베이직한 룩인데요. 요 티셔츠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는데 좀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은 완전 스탠다드 핏 그런 반팔이에요. 이번에 뉴 컬러 두 가지가 추가로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 하늘색과 네이비 요 조합인데 이번에 또 8가지 다양한 컬러가 있다고 합니다. 요 티셔츠가. 그리고 팬츠는 좀 여유로운 버뮤다 데님 팬츠를 입어줬는데요. 여러분 버뮤다 팬츠가 핏이 잘못 입으면 진짜 다리 짧아 보이는 거 아시죠? 애매한 애매모호한 그런 핏에 다리가 되게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쇼츠는 애매한 선에서 멈춘 건지 적당한 버뮤다 핏이랄까? 이렇게 워크웨어 무드의 아웃포켓이 포인트인 쇼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의랑 같이 매치를 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룩인데요. 마지막 룩은 좀 러블리한 마리떼 룩입니다. 일단 이 탑은 레귤러 핏 클래식 로고 슬리브리스의 스트라이프 버전인데요. 로고가 이렇게 가운데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네이비 화이트 조합이거든요. 스커트랑 너무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요. 약간 이 룩 마리떼에서는 잘 못 본 듯한 그런 룩이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하시락거리는 약간 시원한 소재거든요. 저한테는 종아리 중반까지 오고 약간 A라인으로 떨어지는 이런 핏이에요. 하객 룩으로도 이 스커트 너무 예쁠 것 같고 팡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소재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예뻐요. 흰색 버전이 있는데 이렇게 입으면 진짜 완전 마린 룩 스타일. 흰색을 입으면 또 약간 좀 밝은 파상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밝은 거를 입어가지고 흰색도 예쁘지만은 네이비를 입고 싶었습니다. 주머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있는 듯 없는 듯 마리떼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수 로고가. 이것도 되게 귀엽고 지금 이 탑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스크런치가 또 있어요, 여러분. 새틴 스크러치를 제가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원래 끈이 길게 이렇게 쭉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따옴머리 할 때 이렇게 끈이랑 같이 따아주면 포인트를 더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리본으로 같이 묶어줘서 저는 이런 스크런치는 또 처음 보거든요.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참이 하나 달려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귀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 룩들 중에서도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룩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이번 24SS 제품들을 활용해서 5가지 룩을 저만의 방식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로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혜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번에 시즌 오프 최대 30%의 잉자스 추가 할인 쿠폰 10%까지 해서 최대 4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29cm 기획전 링크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둘 테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귀여운 이 올림픽 마리 이 친구 이벤트도 기간은 이렇게고요. 총 2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귀여운 아이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